릴팝콘 리미티드 스트리밍 날 이세돌은 다 함께 모여 릴팝콘을 즐겼는데 잔잔 짤뱅입니다, 여러분들. 그냥 어차피 목회 입은 김에 인사하러 왔어요. 후열. 응원봉 2시간 흔들고 뱅운이 가능해? 아, 그러니까 왜 가능하냐면 장갑을 안 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그래서 배터리가 아직 살아있어요. 다행이죠? 그래서 저 오늘 칼날 손이에요. 칼날 손. 약간 끊겨요, 여러분들. 나 확 움직일 때. 히약! 히약! 네, 아니요. 네, 아니요. 네, 아니요. 네, 아니요. 네. 아니요. 네. 아니요. 아니 근데 이거 손만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 뿐인데 나의 그 목캡 영혼의 반은 손가락에서 나왔던 것일까? 어떻게 이렇게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는지. 손 날치기 하면 댕 아플 듯? 그 코난에 나오는 교통정리춤 잘 추실 것 같아요. 왜 이런 거지 않아? 아니면 뭐 다른 옷 보여주고 싶은 거 있어요? 오잘 오케이 오케이 하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질 수 있습니다. 아. 하이 오 좋은데? 좋은데요? 우리 이렇게 여행 오니까 좋다. 오늘 정장은 정장 입고 아이유 콘서트 간 유재석이 패러디인가요? 키키키요. 아, 아니, 원래는,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옷이 구구절 옷이었잖아요. 그래서 원래는 구구절 옷으로 준비를 했었는데, 그 멤버들이 다 캐주얼한 옷으로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급하게, 캐주얼한 옷이 뭐가, 어떡하지 하다가 정장. 희나님 평소에 뮤지컬 보러 가실 때 정장 입으시나요? 그 저 뮤지컬을 처음 보러 갔을 때는, 이게, 홍광호님을 보러 간다는 그런 마음 때문인지 아끼는 옷을 입고 꾸미고 갔어요.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. 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했던 게 있어요. 제가 뮤지컬 준비를 한창 하던 와중에 뭐 뮤지컬 준비를 한다? 뭔 소리야? 콘서트 준비를 하던 와중에 잘못 아니야. 아니 유출 아니야. 아니 유출 아니 머리 쪽이 되게 콘서트를 준비하던 와중에 뮤지컬 보고 싶은 게 생겼었다를 잘못 반대로 얘기했어. 제가 한창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렇잖아요. 여러분들한테 말은 못하는데 엄청 바쁘기는 하고 리프레시가 너무 좀 간절하게 필요한 때가 있었는데 뮤지컬 얘기가 나온 거예요.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콘서트 같이 준비했던 스태프분이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하고 와야 되지 않겠냐고 뮤지컬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고 왔어요. 제가 뭐 보고 왔냐면 드라큘라 보고 온 거거든요. 샤롯데였거든요. 공연장이? 근데 공연장이 너무 작은 거야. 그래가지고 약간 말을 못하겠더라고. 나중에 말해야지. 그러다가 아 이거 말을 안 했네. 다음 방송에 말해야지. 그러다가 아 맞다 이거 말을 안 했네. 다음에 말해야지. 아 그리고 홍광호님도 그 남자 팬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홍광호님이 굉장히 멋있는 스타일이시거든요. 송강호님 말고요. 그 뮤지컬 배우 홍광호님이요. 네네.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진짜로 착각하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. 아 물론 박효신님만큼 남자 팬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박효신님 영상에 댓글 보잖아? 그럼 남자 팬들밖에 없어. 예전에 와꼬님한테 누가 오빠라 그랬다고 채팅창에 막 오빠? 제천에 막 이랬던 것 같은 그 분위기가 박효신님 댓글창에 있어요. 괜찮다 오빠. 아니요. 대장까지는 게이 아니라고 키키요. 잠깐만. 게이 아닌 게 몇 개야? 해루석, 박효신. 그 댓글을 홍광호님 거기서도 봤어. 차은우요? 아, 우악꽃. 오타니? 오타니 게이 아니. 개웃겨. 아, 확실히 이 의상이 약간 목캡 용으로 아직 준비가 된 건 아니라서 약간 이렇게. 아, 맞다! 뚫리긴 하는데 지금 배경이랑 어울리니까. 내가 여러분들 눈 가려줄게. 눈 찌르지 마세요. 이게 저번에 일방송을 해보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.
멀티를 잘하시는 편인가요? 아니요, 저 멀티 진짜 못해요. 어떤 큰 컨텐츠를 예를 들면 준비하고 있잖아? 그럼 다른 게 이렇게 동시에 잘 안 돼. 뭔가 집중해서 텍스트를 읽잖아요. 그럼 저 소리도 잘 안 들려요. 근데 이게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노력을 한다 그래서 아, 이제 나는 멀티가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. 주변 사람들한테 집사가 있었으면 좋겠다. 유모가 있었으면 좋겠다. 나를 매겨주고 재워줬으면 좋겠어. 동동쿤 월급 주죠. 아, 동동쿤이요? 동동쿤도 이제 제 동생이기 때문에 완고한 고집의 힘 진짜 어마어마해가지고요.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꿈을 찾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제 집사 따위 하지 않는데요. 그리고 저도 싫어요. 짜증나요. 그러니까 차라리 남이면은 만약에 일을 못해 그러면은 그래 초반이니까 이제 막 배우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럴 텐데 만약에 우리 동생이 실수하면은 바로 막 열 준내 날 것 같아. 막 아, 일 개못해 진짜. 막 일머리 준내 없네 막. 그럼 이제 또 동무룩 하겠죠.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분 뒤에 똑똑 미안해 내가 말을 심하게 했어. 근데 네가 일 준내 못했잖아. 미친놈아. 근데 이제 가족끼리 하는 게 글쎄요. 뭐 정할 거 없으면 그때 와라. 칼날 들고 잠깐 힘 침묵이 흐르니까 살기가 느껴져요. 이게 칼날이라뇨. 이게 칼날로 보이세요? 이게 칼날로 보이시냐구야. 보기. 사마귀 같아요. 담벼. 담벼 젠짜. 굉장히 정중하게 삿대질 하시겠어요. 바로 당신! 파이리님과 가위바위보 하실래요? 아, 나 지금은 좀 하기 싫은데? 지금은 좀 곤란한데? 가위! 아, 지금 안 한다 그랬잖아! 나 안 한다고 말했어. 가위! 개치사하네, 진짜. 우리 이렇게 캠핑 오니까 너무 좋다, 그치?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저기 자러 가자. 자러 가야 돼. 안녕. 잘 자요. 우 잘한다 잘한다. 없냐 없냐. 구독이랑 좋아요.